안녕하세요. 드뮤커피랩.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WPM KB310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ZD17 그라인더입니다. 일단 ZD17을 보면은 이 바디 부분이 전반적으로 스테인레스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굉장히 가격 대비 신뢰도를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좀 차분하게 전체적인 명칭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 원두를 담는 통인 이 호퍼라고 부르는 이 통이 450g짜리예요. 저는 여기서 약간 아쉽긴 한 게 일반적으로 원두들이 그 100g, 300g, 혹은 뭐 500g 정도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450g이다 보니까 한 봉투를 다 넣고 나면 약간 남아요. 그래서 봉투에 약간씩 남겨놓고 쓰게 되는 뭐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아쉬움이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디자인 비례를 봤을 때 호퍼통이 약간 더 커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약간만 더 그리고 미려하게 위쪽으로 약간 커진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아주 사소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500g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분쇄도 조절 링이 있고요. 분쇄도 조절을 이렇게 돌려서 드륵드륵 돌려가면서 하게 되고 이 위 숫자는 0부터 30까지 쓰여 있지만 이 기계를 윗부분을 걷어내서 세밀하게 조절을 하면 약 120단계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뒤쪽에 그 호퍼를 들어 올리더라도 원두가 쏟아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저가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하여간에 이 정도 가격대에 그 그라인더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능인데요. 뭐 호퍼 클로즈 암, 뭐 호퍼 클로즈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두를 붙잡아서 이렇게 그 원두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내부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원두를 다 쏟아내지 않고도 아주 손쉬운 작업이 가능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요. 분쇄 날은 코니컬 방식입니다. 뭐 코니컬 버, 플랫 버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 그리고 이 윗급으로 가도 거의 대부분 코니컬 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코니컬 버, 플랫 버의 뭐 형태적인 차이점은 일단 그 코니컬 버는 원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갈린다는 점이고 플랫 버는 위에서 아래로 그 버 안으로 원두가 떨어지는 순간 좌우로 벌려지면서 아주 평평한 모습으로 갈린다는 네, 말하자면 맷돌이랑 비슷한 게 플랫 버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인데 주로 좀 고가형의 머신에 플랫버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요. 이 정도 가격대 혹은 이보다 윗급 한 100만원대 되는 가격대에도 코니컬버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코니컬버가 결코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전원 버튼, 전원 다이얼이 있어요. 전원 다이얼이 위쪽으로 올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원두가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가운데 놔두면은 탭앤고라고 불리는 이렇게 네 아이고 아래쪽으로 뒀을 때는 이렇게 누를 때만 갈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가운데는 물론 전원이 꺼지는 상태가 되고요. 눌러도 전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 아래 이렇게
네. 전원 버튼이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탭 앤 고라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토 온으로 놔뒀을 경우에 이렇게 포터 필터를 걸고 걸어주고 누르면 누른 만큼 딱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원두를 도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건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특허인지 뭐 세계 특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굉장히 쓸만한 기능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다른 머신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원하는 만큼만 도징하는 이런 그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중에서도 제법 독특한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포터필터가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이 링에 걸려야 되는 바람에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뭐 이런 도징 링 같은 것들, 이런 도징 링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거지로 이렇게 완전히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글쎄요 뭐 장단점이 뭐 하나 얻으면 무언가는 잃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사소한 아쉬움입니다. 뭐 이렇게 그 이것이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포터필터를 아예 걸쳐 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점은 대단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도징링 따로 구입한 도징링을 얘기했었는데 이 ZD17에는 이런 도징링이 하나가 함께 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살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징링이에요. 그래서 원두를 아주 깔끔하게 좌우로 흐르는 거 없이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대단히 장점이라고 봐야 되죠. 네, 원두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터필터 위쪽에 차게 되면은 좌우로 막 사방으로 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도징링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점.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이 도징링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꼽자면은 원두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찼을 때 이 도징링 자체에 자국이 바깥쪽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담지는 못한다는 점, 사소한 또 아쉬움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역시 이런 것까지 다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그라인딩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래쪽에 이렇게 LED 등이 켜집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당겼는지를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건. 자, 그리고 이건 또 사소한 살짝 단점이긴 한데 이 부분에 정전기가, 그러니까 원두에 그 갈리자마자 원두가 정전기가 제법 많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두들이 그 원두 가루가 토출되자마자 이 정전기로 인해서 위쪽에 가서 달라붙어요. 네. 이 도징링 안쪽에도 정전기로 달라붙은 부분만 한 대략 한 3-4g 정도 나오는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양이 정전기가 생겨서 좀 이렇게 들러붙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정전기가 생기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정확히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아랫부분은요, 이렇게 트레이가 분리가 되고요. 트레이가 분리가 된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어서 이렇게 간단한 원두가루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고요. 이 트레이 아래쪽에는 또 조금 작은 포터필터를 쓸 때 한 50mm짜리 포터필터를 쓸 때 이렇게 걸쳐서 쓸 수 있는 이런 툴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청소할 수 있는 이 브러쉬가 또 제공이 됩니다. 네, 사소한 점이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그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지요. 자, 이렇게 ZD17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KD17의 그 허퍼를 걷어내고 안에 버 부분을 청소를 하면서 한번 내부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인딩이 몇 번 이루어지고 나서요. 자, 이제 버 안쪽이 아마 원두로 많이 찼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따볼까요? 일단 클로즈 암을 닫아주고요. 닫아준 상태에서 이 잠금 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호퍼를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호퍼 클로즈 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퍼는 옆쪽으로 좀 치워놓고요. 자, 그러면 위쪽에는 이렇게 다량의 원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일단 요거를 좀 걷어내 볼까요? 네,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은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최대한 일단 네, 쪼개지지 않은 원두 위주로 해서 적당히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걷어낸 다음엔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빼냅니다. 네, 한번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에 보이는 릴리즈 버튼, 릴리즈 버튼을 꾹 누르고 전체를 돌려서 걷어냅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걷어낼 수 있죠. 네,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원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칼날의 위쪽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일단 브러쉬를 이용해서 잘 털어내줍니다. 부드럽게 구석구석 잘 털어내주고요. 네, 이런 브러쉬가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청소하는데 편리합니다. 뭐 미술부 중에서 좀 큰 축에 속하는 거를 하나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각종 머신 청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났죠? 네. 자, 이제 안쪽을 좀 들여다 볼게요. 제가 코니컬 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칼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져 있죠? 원두가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 이렇게 위쪽에 나선형으로 쭉 나 있는 틈을 통해서 원두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아래 약간 조금 더 아주 그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쪼개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공주 성기 한번 더 쓸게요. 깨끗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안쪽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털어내줍니다. 잘 털어내준 다음에는, 자, 지금 현재 분명히 탭앤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빨간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퍼통이 체결이 돼야만 이 빨간 버튼이 눌러지는데, 호퍼통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잘 이 전체 이 안전을 위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편법은 있겠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빨간 버튼이 꼭 눌려야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작 확인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브러쉬질을 해주고, 네, 깨끗하게 된 걸 확인한 뒤에, 자, 차분하게 다시 닫아줄까요? 이렇게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퍼통은 여기 요 삼각형 화살표 부분과 호퍼통의 이 화살표 부분을 맞춘 다음에 딱딱, 아주 큰 소리가 나지만 딱딱 걸릴 때까지만 돌려주면 다시 체결이 끝납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적인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네. 뭐 분해하곤 할 때 뭐 걸리는 부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서 아주 기계적인 신뢰도가 꽤 높은 머신으로, 높은 그라인더로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ZD-17의 분쇄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쇄도라 함은 가늘게 0쪽으로 가면은 최대한 가늘게 갈아지고 30쪽으로 가면은 최대한 두껍게 갈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요. ZD-17은 이런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remove only if recalibrating, 그러니까 조정 세밀하게 다시 조정을 볼 때만 이 부분을 릴리즈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0쪽에서 걸리잖아요. 이 걸리는 거를, 이거를 떼내면은 돌려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돌려서 이 윗버와 아랫버가 와에 닿아서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버와 아랫버의 공간이 바로 그 분쇄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간 크기가, 그러니까 윗버와 아랫버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버와 아랫버의 공간을 조절을 해서 분쇄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아예 맞물려서 꽉 조일 때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분쇄도 조절 링을 15에서 제거를 했어요. 15에서 제거를 해서 다시 이제 끼울 때는 앞뒤로 딸깍 소리가 딸깍 하도록 다시 끼워 넣게 됐는데, 이거를 끼워 넣을 때, 다시 끼워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5가 아니라 17 정도에 놓고 끼우면은,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링이 아까와 똑같이 0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만큼 더 가늘게 쪽으로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만큼 들어가던 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늘게 쪽으로 조절을 한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윗버와 아랫버가 닿아서, 아주 살짝으로 닿아서 갈리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윗버와 아랫버가 거의 닿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가늘게를 단계를 조절을 해놓으면은 이 가늘게 부분의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조금씩 그 좀 더 가늘게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키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에서 빼서 17에 끼웠어요. 자, 그래놓고 가늘게 쪽으로 최대한 밀어봅니다. 그리고 동작을 시켜볼게요. 들리세요? 지금 약간 쇠가 갈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쇄도를 다시 역으로 약간 내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약 한 13 정도에 끼우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아유, 참. 이게 물론 유격이 좀 있어요, 보니까. 유격이 이렇게 멈췄다고 해도 약 1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매뉴얼에도 15에서 17주를 하라는 이유가 이 정도는 벌려줘야 그래도, 네, 조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늘게 단계로 다시 한번 호퍼통을 설치를 하고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장착을 했고요. 암 열어주고요. 자, 갈리는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터키시나 이브릭 정도 가능할 정도로, 네, 이렇게 약간 임자가 뭉쳐질 정도로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밀가루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고운 커피 입자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분쇄도 세밀한 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법 다루기 쉽게 잘 만들어 놓은 그라인더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한 이 리뷰를 참고하셔서 분쇄도 세밀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